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강사들한테 저는 유튜브 무조건 추천하거든요. 유튜브를 함으로써 저는 정말 많은 걸 얻어가지고, 유튜브를 특히 강사님의 컨텐츠는 여행을 또 가시기도 하고 직접 현지에 가서 찍을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강사님이 다루시는 에피소드들도 되게 많고 그런 걸 하면 참 재밌겠다. 그럼 그거 자체가 컨텐츠가 강사님의 홍보가 되거든요. 그럼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더 많은 곳에서 의뢰가 많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렇게 말해도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왜냐면 너무 적고 때문에 알아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4주차 한번 해보고 네. 이게 4주차 한번 했을 때 1시간 반씩 했으니까 그걸 합쳐서 쪼개가지고 뭐 만들면 될까? 여기까지만 생각했어요. 강사님 그리고 그 VOD 클래스는 의뢰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강사님이 찾아가셔야 돼요. 저도 다 제가 찾아가서 한 거예요. 강사님의 컨텐츠는 특별하다니까요, 재료가. 그러면 세상에 많이 알리셔야죠. 강사님의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네. 먼저 퍼스트로 알리셔야 되는 건데 제가 해드리는 상품 중에 그거 있어요. 나만의 온라인 클래스 런칭하는 프로젝트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컨텐츠가 좀 있으신 분 내가 강의는 하고 싶고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온라인 네. 클래스를 오픈은 하고 싶은데 막상 되게 막막하잖아요. 어디다 할지부터 기획을 하고부터 촬영하고 편집하는 그리고 편집을 내가 하는 것, 우리 쪽에서 하는 것과 그리고 저기 플랫폼에 맡기는 건 수수료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내가 직접 하는 거랑 클래스 101이 하는 거랑 클래스 101이 해줘요. 네. 거기 스튜디오에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촬영도 해주고 편집도 해주는데 수수료가 상당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제가 다 직접 다 해봤는데 이거를 클래스를 오픈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런 기획 단계에서부터 막혀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알았어요. 가지고 있는 재료는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듣고 싶게끔 또 그걸 하죠. 그거를 사실 어려워하시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이제 막 준비해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다듬은 다음에 촬영이랑 또 제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편집은 저희 이제 편집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클래스 오픈을 하는 그 차수가 20에서 30차수 정도 되는 그 커리큘럼이 나와가지고 완성하거든요. 근데 저는 강사님 그런 거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꼭 저희 거 아니더라도 강사님이 스스로라도 온라인 클래스로 중앙아시아 쪽을 할 거면 중앙아시아 쪽에 대한 강사님만의 클래스를 내년 초에는 꼭 오픈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 주제의 클래스가 많지도 않고 많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분야의 독보적인 브랜딩은 반드시 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클래스를 오픈하는 것 자체가 브랜딩이 돼요, 강사님. 그래서 추천도 하는 거고 그거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 클래스를 오픈하는데도 결과물이 되지만 그걸로 책도 쓰는데도 되고요. 강사님이 지금 말하는 제안서, 커리큘럼, 기업에 제공하는 그런 것들도 다 연관고리가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따로는 물이 아니에요. 그런 걸 기획을 딱 해놓으면 그걸로 뻗어나가는 것들이 많아져. 저는 그게 이제 글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중앙아시아에 대한 짤막한 지식 같은 거를 여행 커뮤니티에다가 시리즈물로 계속 연재를 하면 무언가 그것도 책이 되고 뭔가 유튜브의 시나리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방법도 있는 거죠. 어떤 걸 먼저 시작해서 하는 물꼬를 트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해보니까 영상이나 클래스 쪽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트에 그게 수강료 나오더라고요. 수강료는 140만 원입니다. 네. 140만 원인데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네. 아, 140만 원도 더 높이는 게 맞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왜냐하면 편집을 다 해드리거든요. 하지만 그 부담스러워하시기 때문에 140만 원으로 고정을 했는데 근데 꼭 여기 아니어도 그냥 강사님이 클래스는 꼭 오픈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맞아요. 네. 그런 영상물로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이게 베셀이 찍혔다 하더라도 막 아주 많이 판매된 책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기회가 들어오는 걸 보면 영상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 클래스를 오픈하면 그거 자체도 또 홍보수단이 돼서 기업에서도 기관에서도 엄청나게 연락이 많이 올 거거든요. 아, 뭐 엄청나게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락이 와요. 그거 자체. 그래서 유튜브를 여쭤보기도 했고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영상 컨텐츠니까 오픈이 되어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유튜브도. 그러니까 클래스 101이 아니어도 클래스 유든 어떤 뭐 다른 사이트들도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에서의 전문가라는 브랜딩이 반드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사님이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그런 기획을 하고 클래스를 완성함으로써의 정리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내용 커리큘럼이나 시나리오 같은 데에서 예진 대표님이 다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상담도 해주시고 좀 잡아주시고 하시는 네. 거예요? 제가 기획 단계부터 같이 들어가거든요, 아예. 물론 강사님의 분야 자체가 제가 또 생소할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강사님의 대류를 다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네. 책 목차 짜듯이 일단 정리는 해오세요. 그런 다음에 고객의 입장, 그러니까 수강생의 입장에서의 그런 시선으로 그걸 계속 코칭을 좀 피드백을 받으리고 같이 네네. 짜고 순서도 바꾸고 뭐 네. 이런 용어 자체도 좀 더 듣고 싶게끔 사실 그런 과정을 혼자서 하는 거랑 둘이서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함으로써 기획을 하고 커리큘럼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 들어갈 꼭지들은 하나당 10분에서 12분짜리의 클래스로 이제 대사를 직접 써오시라고 말씀드려요. 그것도 이제 과제처럼. 그러면 그 대사를 가지고 이제 진짜 저희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거든요. 어떤 플랫폼을 가느냐에 따라 편집 스타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클래스 101은 이렇게 해주세요. 클래스 101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플랫폼을 일단은 정하고 그 MD랑 상의를 한 다음에 이제 편집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희 편집팀에 이제 들어가서 편집을 완성해요. 이제 그러면 그 영상을 이제 오픈하는 거거든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그렇게 다 만들어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3개월 걸리는 분도 있고요. 5개월 걸리는 분도 있어요. 일단 그러면 수요가 있는지 그쪽에 플랫폼 쪽에 먼저 문의를 해본 다음에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 놓고 어필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만들어 놓진 않고요. 제가 가장 생각하는 베스트는 일단 오픈하겠다는 마음이 있고 플랫폼을 두세 군데를 내가 오픈하고 싶은 플랫폼을 먼저 컨택을 하는 거. 근데 어떤 주제로 할 건지는 정하고. 네. 그리고 이런 주제로 저 하고 싶습니다라고 MD랑 소통하는 것까지는 동시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거기서 괜찮다고 하면은 아니면 그 다음부터 이제 커리큘럼을 좀 수정해가면서 오픈하는 거.